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예비선거가 다음 달 5일로 다가오자 한인단체들의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민족학교도 한인들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한글로 표기된 대통령 예비선거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김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족학교에서는 한글로 표기된 대통령 예비선거에 대한 안내서를 오늘부터 배포합니다. 안내서는 유권자 등록 방법과 대통령 입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올해 세 번의 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는 2월 5일 대통령 예비선거와 6월 3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 예비선거, 그리고 세 번째로 11월 4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 양식은 도서관, 우체국, 차량국 등 공공장소에서 얻을 수 있으며, 새 주소로 이사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정당을 바꾸기 원하는 사람은 유권자 등록 양식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처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투표 당일날 선거 본인의 그 투표소에 가셔서 그 임시 투표를 신청하셔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투표는 그 유권자가 실제로 유권자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투표로서 집계가 되게 됩니다. 윤희주 디렉터는 선거는 이민자 커뮤니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정치력을 가늠하는 시험 무대이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권자의 자격 조건은 18살 이상인 자와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유권자 등록을 한 자입니다. 2월 5일 선거에 투표하려면 오는 22일까지는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하고 29일은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경우 카운티 선거관리소가 부재자 투표 용지를 접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민족학교는 한인들의 투표율이 낮고 선거 이해도가 낮아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휴일에도 시행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저희 말고 다른 아이디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요. 학습도 하고 직접 발런티어로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민족학교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권리를 지켜내는 선거 참여 리더 모임을 작년 12월부터 결성했다며 커뮤니티의 쟁점을 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대통령 예비선거 안내 책자는 오늘부터 한인타운 인근을 중심으로 5,000부가 배포됩니다. TVK 뉴스 김나리입니다. 한미연합회 KAC도 오늘 킹슬리 양로병원을 방문해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자격과 등록 방법, 그리고 부재자 투표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우편으로 투표 참여가 가능한 부재자 투표를 설명했습니다. KAC는 한인이 주로 찾는 투표소를 중심으로 10에서 20여 명의 한인 도우미를 배치해 투표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2월 5일 실시될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